8장의 카드를 이용한 마술입니다. 먼저 퀸 카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총 4장이 있고요. 4장의 퀸은 카드 케이스 안에 넣어두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4장의 에이스로 마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정색 에이스. 손등에 살짝 문질러주면 퀸 카드로 바뀝니다. 퀸 카드를 바닥에 두고 나머지 3장의 에이스 카드로 마술을 이어가겠습니다. 카드를 잡고 신호를 주면 또 퀸으로 바뀝니다. 퀸으로 바뀐 카드를 바닥에 내립니다. 손에 남은 카드는 2장의 에이스. 2장 모두 차례대로 퀸으로 바뀝니다. 바닥에 있는 카드는 모두 퀸이고요. 다시 신호를 주면 전부 에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4장의 에이스가 한 장씩 모두 퀸으로 바뀌었는데요. 다시 또 에이스로 바뀐 거죠. 카드 케이스 안에 있는 카드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카드 케이스 안에는 4장의 퀸이 들어있고요. 남은 4장은 모두 에이스 카드입니다.